계속해서 1번은 이제 넘어가서 2번 바이런 케이티의 사상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고 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건은 그냥 겪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는 사건은 첫 번째 화살. 그리고 그게 대해서 이제 생각하잖아요. 이래서 뭐 좋았을 걸, 뭐 차라리 이랬으면 수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 여러분 저하고 내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원죄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업장이라는 거, 또 원죄라는 거, 이거 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생각을 탁 바꾸면 업장이나 원죄는 전부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지나간 것은 없어요. 근데 지나간 것을 지나가게 두지 못하고 붙잡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붙잡는가? 생각으로 붙잡아요. 생각에는 안 보내고 걔를 우리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나 업장은 본래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계속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이 실제로는 없다고 하는 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 없는 거를 지금도 지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중의 매트릭스예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중의 환상이에요.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덮어씌워서 왜곡되기 때문에 환상이고 두 번째는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이게 환상이에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다 현상들이잖아요. 모든 현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모든 일어난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나가지 않아야지 사실이에요. 사실은 지나가지 않아야 사실이에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은 전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찰나간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나가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 60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몇십 년 있어요? 제 목숨만 바꿀 수 있다니까, 내기할 수 있다니까요. 지나간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드릴게요. 사진, 동영상. 망상 피우네. 사진, 동영상도 여기에다 불러온 거잖아요. 이 지금 눈앞에 이 여기다가 그것도 불러와야지 존재하잖아요. 사진 동영상이나 생각이나 같은 거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보내고, 왜 그렇게 못 보내고 집착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코미디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약간의 영리해야 돼요. 영리해야 돼요.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재행, 무상.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지나가고 없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음이냐 이거예요. 복된 소식이냐 이거예요. 지나가고 없는데, 그 눈앞에 있는 이것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없는데, 여러분, 눈앞에 이것도 지금 지나가고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없애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걸 어떻게 없애요? 근데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냥 저절로 없어, 저절로, 아니,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살았던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환이었어요. 죽을 때, 되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떤 느낌일까요? 일장춘몽 아닐까요? 일장춘몽인 거죠. 자, 아무튼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첫 번째 화살은 사건 사고이고 두 번째 화살은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바이런 케이티의 작업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구체적인 실전법을 가르쳐준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찾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거부하고 싸우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아무튼 이것도 바이런 케이티의 사상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3번 자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3번 작업을 보겠습니다. 작업. 작업에 있다 원리는 대법이라고 합니다. 대법. 상대법. 바이런 케이티의 작업, 워크는 6조 해넘 스님의 가르침과 매우 닮았다. 첫째, 상대법의 원리를 철저히 이용한다. 12연기에 따르면 무명, 행, 식, 명색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식이란 말은 불교용어인데 주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이 있으므로 주관이 있으므로 명색이라는 객관이 생긴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 세계로 보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한테는 주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주관에 의해서 이 객관 세계가 그렇게 채색되어 나타나는 주관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나타나요. 주관이 대부분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노부인이 그냥 평범한 노부인인데 지나가는 노부인이 나이 드신 노부인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노부인인데 며느리한테는 시월드인 거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여자가 지나간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근데 며느리한테는 관계가 그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시월드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그 선입견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외국 하여튼 며느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서로가 피장파장인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의 주관이 어떤 고정관념에 물들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을 알아야 내가 고정관념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놓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나의 고정관념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경계를 보면 돼요. 경계를 보면 나의 고정관념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예를 든다면 이 아주 엄한 시어머니한테서 많이 시달린 며느리라면 그 시어머니 볼 때마다 이제 마음에 어떤 굉장히 상처가 도지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어머니 볼 때만 안에서 그냥 막 뭐가 홍수처럼 감정이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을 때 왜 저 대상을 보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면 대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제거하지 않고 여기서 앉으셔가지고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지겠습니까? 이 말 아무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여러분 인간은 개인마다 주제가 있다고 스페인 속담 다시 한번 더 써야 되겠네요. 까날 놓고 권수 때마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확 이렇게 움직여지는 동료되는 그런 주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내가 치유한다 이거죠. 나를. 그러려면 경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의 병을. 이 말 이해되세요? 이거를 대법이라 그래요. 상대법. 주관의 오염을 어떻게 찾아내는, 마음병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객관을 보면 찾아낸다 이거죠. 보통 객관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디에만 딱 걸리면 이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법의 세계인데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의 세계. 깨달은 사람은 항상 이 세계가 법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근데 이게 법계로 안 보이고 내한테는 헬조선으로 보인다. 헬조선으로 보인다. 왜냐? 내 마음에 헬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에 이 지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식과 명색이라는 연기관계다. 그 타자가 글자가 잘못했네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연계관계이다. 그러니까 식은 주관이고 명색은 객관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육조스님의 가르침인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를 내 단계로 푸는 것이 KT의 작업이다.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더 하겠지만 어떻게 깨닫는가 여러분. 어떻게 깨닫는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육조해능이라는 분이 깨닫고 난 뒤에 자기를 쫓아온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때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 질문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 질문이 뭐냐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너는 누구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줄여서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은 데카르트의 질문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한테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예요. 나는 생각하는 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이런 케이티한테는 육조 해능한테는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그럼 만약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생각하면 나는 남자고, 키는 얼마고, 나이는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이상형은 어떤 거고,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별별 게 다 있잖아요. 생각하면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예요? 말로 하면 본질이에요. 본질만 남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해보라는 거지. 실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 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이 말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아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T가 작업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여기와 비슷한 겁니다. 자, 먼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를 KT는 작업, 워크의 첫 번째 단계. 자, 워크는 네 단계예요. KT가 만들어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방법, 네 단계. 첫 번째, 그 생각이 진실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KT한테 오면 KT는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써보라 그래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컨설팅을 하러 KT를 만났다. 그럼 KT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 KT는 그걸 써보라 그래요. 써서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써오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법률선생님한테 정문적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써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글로 적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편이 바람 피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KT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글이 그 생각이 진실인가 하고 물어요. 남편이 진짜 바람 피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주 애매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잘 모르는데 넘겨짓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보다도 혹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아주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다고 막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물어요. 이 생각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물어 들어가면 그 생각들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실제로 KT가 사람들하고 이 워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많이 떠 있어요. 자막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흑인 암 환자가 KT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이 있어서 하도 재밌지 흥미로워서 저도 봤는데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구박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날 구박해가지고 그걸 쌓여가지고 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머니는 사랑이지 구박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니한테 구박받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박이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박받았냐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구박받았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청중들은 다 그렇게까지 사랑해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해보시면 여러분 놀랍게요.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도 99%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눈앞에 있는 현상도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사실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아직 본질이 뭔지 몰라요. 진짜 사실은 본질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은 생각이 계산은 아니에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100%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 알아채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요. 자, 그 생각이 진실인가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그 생각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진짜 사실을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이 아닌 걸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화 시켜가지고 사실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살아서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 말 듣고 계시잖아요. 제 말 듣고 생각하시잖아요. 제 말을 듣고 생각하시는 거 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적어보고, 적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따져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교묘해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 이런 말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딱 적어가지고 실제로 적어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사실입니까? 두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사실인지 당신은 어떻게 아나요? 이런 질문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믿고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드러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넘어가면,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남편이 바람피웠습니다 하나, 그 생각을 당신이 믿을 때 어떤 기분이 어때요? 물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아닌데도 계속 사실이라고 믿을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계속 사실이라고 믿어서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이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네. 그러면 이걸 사실로 믿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사실이 아니면 가벼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여러분 세 번째에서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실제 사실이 아닌 생각을 사실로 믿고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아 생각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네요, 내가 믿었던 생각이 사실이 아니네요 하고 생각으로부터 풀려나서 가벼워져요. 그럼 생각은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생각은 사라져요. 이제 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 지금 마음이 편하고 이제 편해졌어요. 이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여러분도 그런 꿈 꿀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이런 꿈 옛날에 많이 꿨죠. 지금은 안 꾸지만, 한동안 옛날에는, 아니, 제가 분명히 제대했는데, 아직 꿈에서 제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년 병장이 돼가지고, 제대를 안 시켜주는 꿈은, 옛날에 이런 꿈 많이 꿨어요. 남자들 거의 다 뭐, 군대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치여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꿈을 이제 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기분 나쁜 상태에서 꿈을 깨잖아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 제대하고 못하고 있던 나에서 꿈을 깨면 나는 그 나가 아니고 멀쩡하게 이미 제대해 있고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아무 일이 없이 잘 살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비슷해요. 생활 속에 있으면 꿈속의 나를 나로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생각 속의 나를 나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과 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속의 나를 나로 알고 있다가 깨어나면 나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 속의 나를 나로 알고 살고 있는데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자기를 딱 보면 생각이 사라졌을 때 자기를 보면 꿈에서 깬 것 같아요. 그 생각 속에 나는 아닌 거예요. 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이런 아주 생겨난 존재감. 존재가 깨어난 듯한. 완전히 이질적인. 그러니까, 시에서는, 여러분, 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의 치명적인 이질감이라고 불러요. 존재의 치명적인 이질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전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을 가끔 느껴요. 인간은 자기 속에 치명적인 이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친숙한 내가 아닌 정말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중에서는 특히 본질이 깨어날 때 너무너무 생경해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하는 이 질문은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존재가 깨어났을 때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찬스가 온다. 그래서 KT는 올라온 건 KT가요 아주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 치유를 해요. 마음 치유는 생각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가짜라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게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잘 따라가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놀랍게도 내가 생각 속에 파묻혀 살았구나. 그리고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KT의 책에 보면 많은 사례가 나와요. 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하고 반대로 알고 사는 거예요. 사실과 반대로 알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진짜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먼저 자기가 착각하고 있던 사실들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마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명상은 통합 명상이 대세입니다. 요즘 명상은 발달해가지고 통합 명상이라고 해요. 통합 명상은 뭐냐면 한쪽으로는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통합 명상은 옛날에는 한쪽만이었는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는 마음 치유고 또 하나는 깨달음이에요. 명상에 두면 하나는 마음 치유, 하나는 깨달음인데 이것이 같이 일어나기. 이게 통합 명상이라고 불러요. 바이런 케이티는 지금 통합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단계에서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 다음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치명적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자유로울 때, 생각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절대예요. 절대. 절대. 본질은 절대예요. 절대이고 전체예요. 본질은. 그러면 절대로서의 나, 전체로서의 나,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나가 아니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나는 부분으로서의 나고, 그리고 상대로서의 나예요.
이것이 무너지고 절대로서의 나, 절대로서의 나를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서의 나는 여러분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지요. 지금 여러분은 자기를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상대로서의 나를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절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절대라는 말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절대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좀 살기 편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깨닫게 되면 생사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인데 낯생명이 아니라 온 생명이에요. 온 생명. 이 온 생명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고 이 생명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생명이 이 생명에서 삼라만상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말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 여러분의 모습도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 때 제가 여기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을 아직 여러분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뭔가 이해는 가지만 아직 실감은 안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강단 교육은 이런 걸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를 받으면 발심하는 거예요. 아, 나도 바이런 케이티처럼 정말 한번 내 생각을 한번 생각의 정체를 내가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생각이 안 속으면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텅 빈 채로 충만한 이 눈앞에 있는 이 세계 자체 이것 자체가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거를 깨닫는다 이거죠. 이걸 깨달으면 이 안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나라고 할 때는 내가 생겼다가 죽겠지만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것 자체 이 지금 바탕 자체 공간 자체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은 모든 것이 생겼다 사라짐으로써 자기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나냐? 현상의 나는 별 수 없이 나도 나의 몸과 생각 감정은 죽지요. 그렇지만 본질이 죽느냐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이제 이끄는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적어오세요. 문제를 적어오세요. 그러면 적어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또 하나하나 물어 들어가면 놀랍게도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네. 바이런 케이티의 중문적설은 깨달음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네. 해서 그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안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때 당신이 누구요? 하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이게 생명이에요. 깨어있는 이거. 이것이 생각에 지금 덮여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것이 생각에 덮여 있어. 근데 이 생각이 싹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구름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나와서 온 세상이 다 푸른 하늘이 통으로 다 푸른 하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푸른 하늘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푸른 하늘이 이렇게 분명하고 못 깨닫는 사람은 깜깜해요.
푸른 하늘을 깜깜하게 못 보고 있어요. 왜냐? 먹구름이 쫙 끼어 있어요. 먹구름의 정체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시면 지금 생각과 감정이 많지 않나요? 이 구름이 가려가지고 푸른 하늘을 못 보고 있다. 이 전체가 푸른 하늘이에요. 그대로. 전체가 다 못 보고 있다. 생각, 감정에 지금 눈을 가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가 있어서 임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행복, 완벽한 행복, 어디까지 행복인가? 영원한 행복. 나고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있다. 그것을, 거기를 영성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다섯 명을 소개했어요. 이번 기회에. 에카르트 톨레 첫 시간에 했고, 기억나세요? 부처 시간에 누구였죠? 아디아 산티. 아디아 산티. 세 번째? 마이클 싱어. 네 번째? 데이비드 호킨스. 데이비드 호킨스. 오늘 다섯 번째? 바이런 케이티. 책이 다 있어요. 번역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소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여전히 생각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분들은 수행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수행의 세계가 있어요. 이 생각과 감정의 먹구름을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는 뚫어내기가 어려워요. 해보세요. 습관의 문제라서. 습관의 문제는 이렇게 말을 듣고 이해하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으로는 습관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한번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한번 빡세게 자기 내면의 돌덩어리를 관념과 감정의 상처가 엉겨붙어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이 물통에 밑창을 터뜨려서 이 돌덩어리를 한번 깨야 된다 이거예요. 깨는 법이 있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제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으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시간 다 됐잖아요. 다섯 번 수업이 시간이 다 빨리 흐르죠. 그렇죠. 우리가 참 좋은 공부한 거예요. 예, 좋은 공부하고 시간도 참 빨리 흐르고, 그리고 헛된 소리 한 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출석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유튜브를 봐가지고는 절대로 그 생각과 감정에 비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의사를 찾으세요. 유튜브를 계속 보고 아무리 많이 봐도 영원히 생각으로 보지.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 생각만 복잡해지지 실제 병이 나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병을 나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계속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도 좀 멋진 생각이 있잖아요. 좀 수준 높은 생각, 교양이 가득 찬 생각. 이게 지금 그런 거거든. 이거 더 독이에요. 생각 중에서 최고의 독이 이런 독이에요. 이걸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진리를 관념화시킨다. 진리조차도 관념화시킨다. 이게 법상이라는 무서운 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을 인연으로 발심하세요. 그래서 수행의 세계가 있습니다. 수행의 세계는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엄하게 다루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물만 3년 동안 물만 기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수행의 세계예요. 3년 동안 물 기르면 안에 정화돼요. 이걸 견뎌내면
3년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못하고 물만 그 모욕과 치욕 속에서 굽히고 3년 동안 물 짓는가 그때 업장이 뭐가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다 생략하고 알짜만 달라고 알짜만 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심포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사람 만나면 여러분을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상을, 그 높은 상을 철저하게 깨뜨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상이 깨져야지 내가 인간이 되지, 그 전에는 상으로 모독을 해요. 자기 잘난 거,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자기 잘난 거까지 살잖아요. 그게 깨진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깨져야만 돼요. 그게 진짜라서요. 근데 그 잘난 걸 가지고 나는 서양의 영성가들 공부까지 했어. 영성가들이 뭐 톨레가 있고 뭐가 있더라. 이 사람들은 우울증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 이런 거 아무리 업주를 받자 나하고는 오히려 나의 생각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제가 항상 마지막은 여러분 전통이 공부를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는 내 말에 속지 마세요 라고 끝나는 거예요. 내 말에 여러분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의 세계 없어요.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세계예요. 자기 현실로 돌아가는 공부예요. 우리 공부가. 그래서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은 소중해요. 만약에 여러분 전생이 있다면,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전생을 전전했길래 이 문제를 아직 못 풀고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을 못 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만약에 이런 인연으로 지금 이 프로를 이렇게 보는 이런 인연으로 이번 생에 이 지긋지긋한 이 구차하고 누추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자기 인생 보세요. 얼마나 구질구질해요. 남한테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 얼마나 진짜 얼마나 기이한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벌벅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이번 생에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행의 세계가 있어요. 수행의 세계에 가서 마음 공부를 한번 빡세게 하는 거예요.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져요. 살만해져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이번 생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 일을 하러 태어났구나. 이런 찬스가 있다 그러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지. 하여튼 저는 한국인들이 좋은 거 있으면 꼭 해보는 성질이 있다고 봐요. 좋은 게 있다면 한번 해본다. 이게 한국인들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이게 잘 맞아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